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체육회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2017년 사업 결과와 결산을 승인하고 2018년 사업 계획과 예산 등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 체육대회가 시작되는 데 합소통된 모습으로 지속적인 체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영등포구 체육회는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의 가치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